형들, 나야.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예고편 나왔는데 봤어요? 여기서 발견한 몇 가지 디테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영상 누른 형들이라면 아마 더 수스 영상 다른 데서 이미 몇 개 보시고 온 형들이 많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캐릭터 설명은 스킵할게요. And... 할리퀸을 구출하러 가는 새로운 수어사이드 스쿼드 팀. 낯익은 얼굴 리플래그가 보이네요. 아, 중무장 따윈 필요 없죠. 그냥 귀여운 노란색 티셔츠만 걸치고 갑니다. 원작 코스튬을 반영한 것 같아요. 뭐 여기는 그냥 라코스테 반팔티랑 청반바지만 입고 가는데요. 뭐 난닝구보단 낫네요. 아니 형, 근데 팔에 뱀 들어간 거 아니야? 다른 장면에서 클럽에서 건배를 하고 빵댕이를 신나게 흔드는 팀원들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입고 있는 옷들이 방금 그 할리 구하러 갈 때 의상들과 똑같잖아. 아마 클럽에서 신나게 빵댕이를 흔들다 갑작스럽게 작전에 투입된 것 같네요. 아니 근데 변태 같은 아저씨는 뭐야? 아, 이 아저씨는 제임스 건 감독의 데뷔 시절 그의 멘토였던 로이드 카우프먼 감독입니다. 까메오로 등장했죠. James Gunn is the nicest, most generous, talented and decent person I've known in my 50 years of making movies. 그는 가오갤 1에서도 등장했었습니다. 이 버스 안에서 맨 뒷자리에 분명 조스바가 있었는데. You gotta be kidding me.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없어졌네요. 이곳은 남미에 위치한 영화 속 가공의 섬나라 코르토 말테제라는 곳입니다. 남미 국가에 어울릴만한 국기가 보이죠. 할리퀸 없는 할리퀸 구출 작전에 나타난 할리퀸. 그녀의 타투가 전과는 조금 바뀐 게 보입니다. 아, 원래는 여기 날개 쪽지에 조커의 소유물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완 삼두근 쪽에는 조커의 이니셜인 J가 있었는데 이너의 모양으로 리터치 되었습니다. 이 이너 문신은 버즈 오브 프레이 때부터 나왔었죠. 전남친 이름으로 문신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나 보네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리플래그는 니플 패치가 필요해 보이는 귀여운 노란색 캐릭터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요. 아 잠깐만, 쭈쭈 좀 가리자. 이 티셔츠의 토끼 캐릭터는 워너브라더스의 대표 카툰 벅스버니를 상징하고 토끼의 빨간색 망토와 가슴의 문양은 슈퍼맨을 연상케 합니다. 가슴 문양은 워너브라더스의 이니셜인 WB로 되어 있죠. 이게 사실 처음에 워너브라더스는 제임스 건 감독에게 슈퍼맨 영화 제작을 제안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건이 형은 슈퍼맨 영화를 만들려고 이 슈퍼맨 만화를 아주 꼼꼼히 조사해봤어요. 그때 이 슈퍼 댕댕이 크립토라는 캐릭터를 발견하고 이 캐릭터에게 푹 빠졌었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런지 이 캐릭터가 슈퍼 댕댕이 크립토와도 조금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문장은 스페인어로 장애물은 곧 기회다 라고 써져 있는데 이 문장과 토끼 슈퍼맨 캐릭터는 스건이 형이 과거 흑역사로 인해 디즈니에서 퇴출당했었던 시절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워너브라더스에게 전하는 감사 메시지로 보입니다. 여기 우리 리퀸이 누나의 전과가 보이네요. 자경단 활동, 납치, 절도, 기물 파손, 살인 미수, 불법 무기 소지. 이 누나 껌 좀 제대로 씹었네. 옆에 외계인이라고 분류되는 이 인물은 몽갈. 이 사람이죠. 아, 이 외계인이죠. 전과는 대량 살상, 전쟁 범죄, 그리고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긴 벨리브 교도소. 네요? 이 장면 뭔가 마약이네요. 잠시 보다 가시죠. 아, 좋아. 이 양반은 블랙가드. 이 교도소에선 크록스 신발을 주네요. 옆에 다른 죄수가 땅에 손을 짚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거나 블랙가드가 때려눕힌 것 같네요. 사반트의 뒷모가지에 콩알탄을 심는 이 의사는 존 오스트랜더. 소사이디 스쿼드의 만화가입니다. 까메오로 등장했죠. 이 생물체는 위즐. 원작에선 족제비 탈을 쓴 인간인데 도저히 탈을 쓴 인간으로 보이진 않네요. 악어인간, 상어인간처럼 그냥 족제비 인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분 같네요. This whole beach was completely covered in dicks. If somebody said I'd eat every dick until the beach was clean for liberty, I would say no problemo. 축구 얘기를 하며 어두운 숲속을 지나가고 있는 팀원들. 저기 뒤에 뭔가 알록달록한 빛이 보이는데 팀원 중 알록달록이란 단어가 잘 어울리는 사람은 얘밖에 없죠. 땡땡이맨이 어떤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나쁜 놈들의 아지트인 요투나임. 요투나임이란 이름은 마블에서도 등장하는데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거인들의 땅을 요투나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선 거인 대신 거대 뚱이가 등장하지만요. 이 뚱이는 귀엽게 생겼지만 흉측한 DC의 빌런 스타로입니다. 행성을 침공하여 정복하는 외계 생물체로 조그만 뚱이들로 얼굴을 감싸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스나이더 컷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등장했었죠. 이 조그만 뚱이들은 동그란 입에 이빨들이 달려있는데 여기 전두엽을 맛있게 씹고 있는 조스바의 몸에 이 상처들은 모두 조그만 뚱이들에게 앙앙 물려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뚱이가 등장하는 이 장소에서 마치 뚱이를 신처럼 여기는 신전처럼 뚱이 문양들을 천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반짝반짝 작은 뚱! 그나저나 이 바지랑 뱃살 어쩔 거야. 너무 귀여운데?
이 조스바가 이번 영화의 리퀸이 눈앞의 신스틸러가 될 것 같네요. 요튼하임이 보이는 어느 건물 옥상, 여기 하이머딩거가 단단히 미운 털이 박혀 있습니다. We fail a mission, you die. We find out any information you give us is false, you die. You disobey me. 어쩐지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다 했어. You try to escape, you die. If we find out you have personalized license plates, you die. 아 근데 할리 누나가 갑자기 번호판 개조하면 죽여버린다고 하네요. 전 남친이 번호판 개조하고 속을 썩힌 적이 있었나 봐요. 여기 이 커다란 이쑤시개를 들고 다니는 형님, 원작에서 창을 무기로 삼는 자벨린이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분량이 엄청 적어 보이는데, 아니 리퀸 누나가 자꾸 이 형님의 이쑤시개를 들고 다녀요. 날령 넘어진가 봐. 아 왠지 이 영화에서 이 형님의 생사가 걱정되는 기분은 저 만드는 걸까요? 아 지금까지 공개된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예고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재밌는 디테일들을 살펴봤습니다 형들. 아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좋겠네요 다들. 자 영상 끝내기 전에 속이 편안해지는 영상 한 번씩 보시고 가시죠.